이게 동국정원이라는 겁니다. 동국정원이요. 그래서 이게 1443년 음운서입니다. 그 다음에 1446년 훈민정음이 반포가 됐어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동국정원 음운서와 훈민정음과의 관계를 모릅니다. 이게 동국정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자들이 있습니다. 한자의 표준음을 훈민정음식으로 이렇게 발음하게 돼 있습니다. 우리 대조선을 동국정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.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로는 차이나입니다. 요거는 믿어요. 이렇게 쓰면 안 믿습니다. 공식 국명이 차이나거든요. 근데 모든 박사들이 연구하면 차이나예요. 근데 차이나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? 지금 중공의 국호가 차이나인데, 근데 이거는 믿어요. 왜? 우리 쓰는 거니까. 그러면 이거 세종 때 이 동국정원식 발음으로 하면은 대니까 그냥 대 맞습니다. 뭐 이렇게 되겠죠. 예? 조는 이렇게 썼어요. 이거 사라졌죠? 어? 셔는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썼습니다. 예. 이렇게 쓰는 사람도 없어요. 써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. 세종 그 당시에는, 조선 당시에는 사성이 살아있었습니다. 사성이요. 그 다음에 장단이 살아있었습니다. 길고 짧은 거. 영등포.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. 길기 장단, 고조 장단이 살아있었어요. 그래서 고조 장단이 왜 필요하느냐. 한시를 하는데 필요합니다. 한시. 한시는 시기 때문에 음운이 필요합니다. 음운. 그죠? 음률이 필요합니다. 음악적인 요소가 필요해요. 근데 그거를 넣으려면은 반드시 이거 동국정원을 알아야 돼. 이게 한자의 표준음입니다. 이 동국정원. 그러면 이 동국정원의 비밀을 사람들이 풀 수가 없어요. 국문학자들이. 제가 박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많이 얘기해 봤습니다. 특히 제가 이제 만화를 그리니까 그 국문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무슨 뭐 이런 잡지책을 낼 때 저한테 그림 그려달라 그래요. 그럼 그려주면서 그 사람, 그분들하고 얘기합니다. 국문학자입니다. 우리나라. 유명한 사람들입니다. 얘기해도 한계가 있어요. 쓰니까 그렇게 된 거랍니다. 그래서 지금 음은 지금 사라진 글자가 이거. 요거는, 요 글자는 한시에 필요합니다. 반드시. 요 소리가 지금 사라졌는데 요 소리를 복원을 해야지만 한시를 할 수가 있어. 요거 사라졌습니다. 두 개. 요거 사라졌죠? 그러니까 량 나오는 거, 량. 요건 모음. 이거 사라졌습니다.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살아나면은 그때는 조선인만 낼 수 있는 소리, 전 세계 모든 음을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? 간단합니다. 초등학교 애들도 알 수가 있어요. 훈민정음은 뭐냐? 한자에 홍무정음을 참고로 해서 이거를 완성했으니까 세종 때. 한자의 표준음을 소리내기 위한 발음기호입니다. 간단한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국문학자가 없습니다. 왜? 역사를 모르니까. 안타까운 일이에요.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앉아서 얘기하면은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어요. 이것이 오면 혼란이 온다고. 왜? 없어진 음가인데 이게 지금 누가 이 소리를 찾느냐 이거야. 그러나 옛날에 서당에서 배운 사람들은 한시를 흉내는 내거든요. 그 소리 남아있습니다. 찾으면 됩니다. 요즘 젊은 친구들 말 빨리빨리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.
잘 못 알아들어요. 사천성 빨리빨리 그래서 생략까지 해요. 못 알아들어요. 우리 말이 소리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. 28자에서 24자로 되는 바람에 이 네 가지 음가를 복원이 가능합니다. 왜? 우리 DNA가 조선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살아나는 겁니다. 밀, 우리가 처음 보는 자죠. 입성입니다. 그럼 보면은 밀, 이게 다 밀, 밀로 발음 나는 겁니다. 입성으로, 밀, 이런 식으로. 진 하면 평성이라고 돼 있죠? 그럼 이 글자가 다 진으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하루 종일 이것만 들여다보고 하루면 됩니다. 하루. 이것만 들여다 한자 조금 알면은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뭐 진짜가 이렇게 많어?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저녁 해질 무렵에 나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. 진이란 소리를 다 이렇게? 그러면 이 진이란 소리를 각자 소리내는 씨가리들이, 씨알들이 많겠구먼, 족속들이. 말이 안 통해서 만드는 거구먼, 이거. 금방 하는 겁니다. 전라도 사투리, 경상도 사투리 말이 너무 다르니까 황제 앞에서 와서 얘기할 때는 황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훈민정음 표준 발음으로 해라. 한자의 표준 발음으로. 어디 황제 앞에 오는데 그 뭐 경상도 말, 전라도 말 시부리고 있어.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영어식으로. 그래서 어이 친구 한자 알지? 그럼 음문서 볼 줄 알죠? 보는 방법도 간단해요. 하루면 끝나. 하루도 안 걸려요. 똑똑한 사람이면. 그 다음에 훈민정음 발음 기호 배우는데 돌머리에도 3일이면 배웁니다. 그럼 이거 소리 내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자기네 동네에서 왜? 글자 모르는 사람은 황제 앞에 와서 공물을 못 바칩니다. 글자 모르는 사람은. 뭐 계산을 해요, 글자를. 글자는 한자로 통일돼 있어요. 한자 문화권, 조선. 너무 강력이 넓어서 태종 이방원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아들 세종한테 강력을 물려주는데 강력이 넓으니까 팔도 강력이 말이 안 통해. 훈민정음 안 만들 수 없었어요. 그리고 어떤 교수가 내가 책을 낸 다음인데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어.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? 발음 기호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쓰더라고요. 교수가.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내가 하면은 학계에서 맞아 죽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제 책을 좀 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학력이 높고 평생을 공부를 해도 역사를 모르면은 역사 아는 사람은 이거 금방 보면 금방 알아요. 이거 뭐지? 어떻게 찾지? 이상한데? 이런 글자가 있나? 누가 조금 얘기해주면 동국적이라는 게 그런 거야? 그런 식으로 찾아? 조금만 하면은 금방 합니다. 역사 아는 사람은. 왜? 여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자, 쌍이웃 같은 거. 이제 음가는 이제 홍으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이웃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아주 얘기해 버릴게요. 한 한국 할 때 한자입니다. 해죠? 태양. 뭐 설문해자에는 뭐 이런 식으로 설문해자에는 응? 하나님 신동씨, 뉘조, 태양, 이 교회죠, 교회. 경배드리고. 사람이, 이나, 인. 그때는 린, 이런 식으로. 인, 이게 인이 될 수도 있고, 사람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킹입니다. 칸. 칸. 카. 태양. 자기 할아버지. 할머니, 성부, 성령, 아들이 전우고양시죠? 교회죠, 교회. 경배드리는 겁니다. 누가? 왕이, 린, 이나. 환인 할 때 이나, 린. 배주자, 배주자가 아니라 잔배자입니다. 잔을 올리면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. 이게 조자입니다.
조자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다? 뭘 알 수가 있다? 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. 하늘의 자식, 천, 천자, 왕조. 그럼 선은 뭐냐? 역시 인하, 린이 들어갑니다. 밭. 밭. 물론 뭐 한자로 풀면 좀 우습지만 그래도 보이는 게 한자니까 얘기해 보자고요. 왕전. 왕이 왕의 강토. 기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고기어자라 그래요. 뭐 아래 뭐 붙이면 노자가 되기도 하고. 그다음에 이거는 양자입니다. 양. 변양으로도 발음해도 돼요. 왜? 얘기했죠. 우리는 범어를 쓰는 민족입니다.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낸 이렇게 두꺼운 책 책을 낸 영국인들이 100년간 만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산스크리트 사전 그것만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. 강상원 박사라고. 평생을 그것만 연구했습니다. 그 산스크리트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전부 다 우리말 조선말 팔도 사투리라는 걸 깨닫고 평 20년간 그걸 연구하셨어요. 그분을 모시고 제가 10년간 공부하다가 지금은 둘이 촬영을 합니다. 우리 강상원 박사님이 강의하시고 박인수가 촬영을 합니다. 범어입니다. 이 범어, 이 말이, 언, 말이, 말이 한자로도 되고 라틴어로도 되고 영어로도 되고 퍼져나가는 겁니다.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로 돼 가창음입니다. 그러니까 한자음을 갖고 우리말을 발음한 거예요. 왜? 이 범어가 오래됐어. 오리지널 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집트어도 있고 무슨 어도 있고 그러는데 뭐 금문도 있고 결국은 이 우리말이 우리말 팔도사 우리는 지금 이거 이 발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어. 지금은 이 소리에 이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. 그러나 이 소리를 복원으로 하면 전 세계 모든 언어를 갖다가 섭렵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어려움 없이.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영국인들이 100년간 만든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예요.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.